사도신경은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교회와 성도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좀 더 세분해 보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100%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영국의 청교도들이 고백해 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능력, 지혜,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엿새 동안에 세상과 그 가운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없던 가운데서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창조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리고 창조물은 이 세상과 그 가운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창조 방식은 없던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던 가운데서 매우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아주 요약해서 잘 여기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태초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시점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아주 오래전에 창조하신 그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그 불붙는 가시덤불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 자존자, 누구에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셔서 그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그 창조 사역에 이 동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보통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조 목적은 무엇인가? 창조 목적, 그 영원하신 능력, 지혜, 선의 영광을 나타내리고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볼 때에 그 작품을 보고 그 사람의 솜씨를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그 천지 만물을 보고서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또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받아 얼마나 놀라우신가.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에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그리고 아름답고 위대한 분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연구하면 할수록 이 우주는 너무나 광대하고 넓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신비하게 창조된 것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에 비하면은, 태양을 농구공이라 하면은 이 지구는 콩알만 합니다. 그렇게 작습니다. 근데 그 태양은 또 이 은하수에 비교하면은 한 티끌에 불과해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렇게 아주 이 은하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그 은하계를 허블 망원경으로 관찰을 하면은 약 별들이 1000억 개 내지 3000억 개. 하여튼 굉장히 보통 한 2000억 개로 추정합니다. 2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은하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냐는 또 수많은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 그와 같은 은하계가 1000억 개 정도가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별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넓이를 생각해 볼 때에 빛의 속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릅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그 빛의 속도는 보통 8분 19초가 걸린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은하계 중심까지 얼마나 걸리냐? 빛의 속도로 2만 5천 광년, 2만 5천 년 그렇게 빛의 속도로 걸린다는 거예요. 은하계. 그러니까 이 우주는 얼마나 넓습니까?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너무나 크고 광대하시다. 광대하다. 그리고 별들의 수가 무수히 많다. 그리고 그 별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 별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질서하게 그 별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대로 아주 규칙대로 말이에요. 시계 바늘이 이렇게 물려 돌아가듯이 아주 정밀하게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설계하고 창조한 분이 분명히 계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가 많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정밀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로마서 여기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집마다 다 누군가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절로 되십니까? 이 집이? 마찬가지로 이 만물을 계획하시고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가?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물,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엿새 동안에 세상과 그 가운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 뭐 여기 짐승이나 나무나 모든 하늘의 별, 달, 이런 모든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천사들도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2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 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선한 천사를 천사도 말하고 악한 천사는 마귀 사탄 귀신 이 영적인 그 있는데 그거는 악한 천사라고 하는데
본래 악한 선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선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지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없던 가운데서 매우 선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이 만물은 없었는데 천지 만물은 본래 없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태초 한 시점에 이 만물을 창조해서 비로소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오늘날 얼마나 과학이 많이 발달했는지 뭐 이게 핸드폰 하나 가지면은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 컴퓨터도 뭐 우주선도 날리고 말이지. 얼마나 과학이 많이 발달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만든 것들은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료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물건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발명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물건을 보고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만물은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들은 다 선하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것이 많이 생겼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은 본래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못 써요. 예를 들어서 포도주는 우리 사람을 유쾌하고 아주 적당하게 세면 좋은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생기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살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졌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가? 요즘 신문이나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살인과 강도 폭력이 많고 약탈과 거짓이 많이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됐는가?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본성이 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만물이 그 또 사람이 잘 다스리질 못하니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타락하니까 다른 피조물까지도 이렇게 아주 안 좋게 된 것입니다. 된 것 말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상당히 존귀한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을 섬기고 대신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만물들은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대로 그대로 행하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피조물 다른 피조물 즉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이런 것들을 또 섬기고 하늘의 별들 해달 별 이런 것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이런 것들을 섬기면은 저주를 받게 돼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에 넘어가서 마귀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게 마귀의 종이 되고 말씀.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저 에덴 동산에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범죄를 한 인간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지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슬픔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것이고 이 죄에 빠진 인간은 마지막에 영원한 사막, 다시 말하면 그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나요. 무슨 죄든지 다 사함을 받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그 강도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일곱 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모든 죄를 사함 받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저 사함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분은 아인슈타인 다음과는 그러한 유명한 최고의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없다, 세상의 누구도 우주를 다스리지 않으며 자연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는 후에 그 르겔이라는
병에 걸려서 전신마비가 되어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호킹 박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법칙과 그 자연을 이용해서 많은 지식은 가졌지만은, 그래서 그 최고 박사라는 그런 명칭을 들었지만은, 이 만물을 지으시고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갔습니까? 최고의 물리학자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그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시니 얼마나 큰 기쁨이요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